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이게 풍년에 빨려왔나봐. 뭔가 처음부터 세진 않았을 거야. 자, 일로 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갑시다. 현재 원다이입니다. 원다이. 과거에 법사였던 분들인가? 어우 씨. 이것도 잘못 때리면 떨어져요. 지상이었으면 막 싸웠을 텐데 내가. 떨어질까봐 못 싸우겠어. 마음대로. 아이 이 자식들 뭐 똥만 나와. 아이씨. 일로 가서 왼쪽으로 가는 거겠지?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구나. 잠깐만. 그래서 떨어지면 템 있다. 떨어지면 템이 있는데 또다시 이 길을 와야겠지? 하지만 이 공략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떨어진다! 뭐야 여기!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기! 아 이거 아니야. 올라가 사다리도 없네 여기는. 노예 기사. 아 노예 컷이 있군요. 여러분들 우리가 노예 컷 한번 입어볼까요? 자 이제는 살다 노예가 돼보네요. 노예 컷이 있어 무슨. 뭐야 어떤 거야? 저주술사 이거 아니고. 내가 웬만한 건 다 모았어. 내가 웬만한 건 다 모았는데 산적 이건가 보다. 노예 컷 한번 입어나 봅시다. 아 요거까지 냈고요. 노예 기사. 안녕하세요 조노예입니다. 야 그래도 야 노예 뭐 그렇게까지 저거 하진 않는데? 뭐야 야 근데 노예 얼굴을 썼는데 노예 뭐야 머리 쪽을 입으니까 얼굴이 노예로 변해버리는데? 와 이 미친 해골로 돼버리네. 극혐이네. 이거 두 것만 쓴게 아니네. 두 것만 쓴게 아니오. 자, 다 용으로 바꾸고. 갑시다. 아니에요. 저는 아직 처음이에요. 아까 떨어진 놈이구만. 여기 안에도 뭔가 있나 보다. 다 죽였으니까 편하게 가죠. 혹시 전님 이거 JUN님 이거 좀 깨셨나요? 헛! 가다보면 화토볼 하나 더 나오나요? 보스 잡을 때? 혹시? 뭔 소리야? 헛! 자 일로 와서 이쪽이었죠? 에스트 7개 다음까지 이 에스트 최소 2개는 남기고 가야돼. 잠깐만 저기 저 건물은 저 건물에는 핫도폰이 있을까? 이거 뭐지? 엄청 많은 표시가 있잖아. 적이 있다는데? 강적이 있다. 이거 100%다. 이건 적이 있는 거다. 이건 적이 있는 거야. 함정이 있다. 이거 엄청 강적이 있나 보다 진짜.
아, 얘야. 일로 와. 와, 씨, 뭐야 이거? 오케이. 아, 아, 에스타나 줄었어. 와, 와, 아, 지금은 야, 체력 채우는 거 끼자. 아, 이거라도 껴야지. AGP 회복해야지. 이제 S2도 얼마 없어. 이거 뭐야? 이거 떨어지는데? 이거 떨어져서 뭐 있을까? 한번 떨어져 보자. 뭐야? 여기는 뭐? 여기 뭐하러 왔어? 잠깐만, 이건 진짜 아니다. 여기 뭐 템도 없는데? 함정이구나, 이래서. 아, 이래서 함정이란 단어를 썼구나. 아, 이런. 나는 뭐 가는데 뭔가 이게 특수 이런 그냥 뭐야,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강적이 있는 줄 알았어. 그냥 그게 그냥 숨겨져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 곳이었네. 무의미한 곳이었네. 자,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여기 안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바로 왼쪽으로 가면 되네. 굳이 저기 갈 필요가 없는 곳이었고요.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. 자, 조류 독감들 다 처리해주면서. 자, 왼쪽에는 입구 두 개가 있는 것 같고. 늙은 강자의 소울. 이게 무너질 수도 있어. 이번 DLC는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. 스벌. 잠깐만, 이거 뭐야? 잠깐만, 이거 이러면 안 되지. 야,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네 곳인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, 이거? 어디로 들어가야 제일 안전하게 들어갔다 소문이 날까? 일단 여기인 것 같아. 이거 떨어지면서 한 대 쳐. 오! 와, 미친! 와! 와, 잠깐만. 와, 얘부터 죽여야 돼. 와, 이거 뭐야 이거? 와, 자, 이 안쪽에서 잡겠습니다. 좀 위에서 떨어졌어요. 이 안쪽에서는 한 명씩 유인해서 잡을 수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왔고요. 불도 붙이고 갑시다. 얘네들 진짜 극혐입니다. 짱 어려워. 한 명 어디 갔니? 여기 있구나. 이쪽이야. 제발. 맞다. 일단 굴러. 비석 있는 데서 싸우면 안 돼. 막혀서 못 굴러. 좀 넓은 데서. 다 비석 있네, 미친? 와, 방어가 그냥 가드가 뚫려버려. 무명왕도 이걸로 막았는데 내가.